일단은 국민은 참정권이 있고 또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 전 대표님이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하셨는데 일단 보석 신청이 지금 결정이 아직까지 나고 있지 않아서 본인은 이제 피선거권을 지금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무리한 기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송영길 전 대표님이 정말 잘못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피선거권 참정권을 위해서 보석 결정을 신속히 결정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로서 정치인에게 얼마나 이 선거기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법의 판단보다 더 준엄한 것이 국민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 당사자가 국민 앞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사회가 무엇이 중심인 사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사법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이 송영길이라고 하는 단순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 오랜 역사의 야당의 중심 인물로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정치인이 단지 법의 잣대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이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이 상황, 저는 이것은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송영길 의원을 제대로 국민 앞에 서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 우리 사회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를 국민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구속까지 할 필요 없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감옥에 갇힌 지 어느덧 네 달째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2월 26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보석을 신청한 후에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 재판부는 아직도 보석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권상식의 의거에도 대한민국 헌법 의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되고 또 불구속집권 원칙임에도 도주료나 증거명령가 아예 없는 집권여당의 전 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 이외에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정치인에게 선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마지막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년 넘도록 몸담았던 민당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탈당한 후 신당인 소나무당을 창당하여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그 사이 한 정당의 대표가 되어 있고 또한 지역구에 출마까지 선언한 유력 정치인이 재판은 재판대로 성실하게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검찰 수사와 100여 건 가까운 압수수색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되면서 증거들은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고 주요 관련자들이나 송영길 전 대표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에 진행 중에 있으니 위에서도 언급했던 인권보호라는 형사재판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집권 원칙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4,500여 명의 시민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인 등의 위증을 교사하는 등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가족들도 변호인단도 소나무당도 그것을 공언하고 합약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수사가 부당하고 과도함에도 프랑스에 자진귀국했고 또 검찰에 자발적으로 계속 출두까지 한 송영길 전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전혀 없고 중범죄도 아닌 이상 우리 형사소법 규정한 보석을 피하거나 미룰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소나무당이 다른 정당, 다른 정치인들처럼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송영길 전 대표를 즉각 석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당부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별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단들께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보내준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이 요건에 해당되면 거의 의무적으로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죠. 도주 우려 없죠. 거기다 보증금까지 거액을 냅니다. 그리고 소나무당의 대표가 돼서 정치활동 하신 분이 재판부가 우려하는 그런 행위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석의 조건도 이렇게 형사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미 변호인단이 수차례 지금 재판부 호소하고 있는데 판사님께서는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주요 사건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 전례로 송영길 전 대표 똑같이 국민들과 똑같이 보석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를 지지하든 않든 그분이 소나무당과 또 총선 후보자로서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또 평가받을도록 꼭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